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이 강의는요, 2020년을 대비하는 변호사 시험 행정법 객관식 선택형 질문 압축 강의입니다. 교재는요, 한림법학원에서 출간된 핵심 조문 총론의 OX집으로 나갑니다. 핵지총에서는요, 변시 기출 문제, 법정 모의고사, 그리고 7급, 8급, 9급 등에서 나왔던 판례 관련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는요, 그 중에서도 변호사 시험 기출된 지문과 법정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핵심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를 위주로 강의합니다. 교재는요, 한림법원의 핵지총으로 나갑니다. 자, 변시 핵지총 압축 강의입니다. 변호사 시험 관련된 문제들만 다룹니다. 자, 행정법 서술인데요. TRS 아카데미 co.kr에 가입하시면 TRS 어플도 있습니다. TRS 어플도 다운받으면 어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지문들을요, 단계별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S 아카데미에 가입을 하시고 다음 카페 도원 행정법 연구소예요. 네이버에 쳐도 나옵니다. 도원 행정법 연구소. 특히 여기에 들어가면요, 등업 신청을 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 관련해서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보면은 핵심 질문 총론에 관련된 제목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자료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먼저 행정법의 기초적이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 행위. 비상계엄이네요. 키워드는 선포 확대 행위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선포 확대입니다. 고도이라는 말이 나오면 통치행위죠. 통치행위면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해당되면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거죠. 고도이라는 단어를 이제 기억하시는데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앞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확대는 통치행위, 사법심사 안 된다.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요건을 갖췄는지 또는 선포의 당 부당에 관해서는 이 부분은 통치행위라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키워드, 국헌문란의 목적, 범죄행위 뒤에서 나옵니다. 이런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면 심사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다면 비상계엄은 정리를 한다면 비상계엄은 요건 구비 여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요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선포의 당부당 이건 같이 따라 나와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따라다니는 구절이 있어요. 따라다니는 구절만 보면 됩니다. 비상계엄의 요건 구비 여부 또는 당부당. 이것은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것은 통치행위란 얘기죠. 그렇지만 국헌문란 또는 범죄행위일 때이두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사법심사가 된다. 이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판례를 한번 봅니다. 해당 판례에서도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면 사법심사를 할수 있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결국 세 단어를 통해서 답을 맞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3단계 영상학습법인 TRS 학습법입니다. 이것만 보면 되겠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됐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 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한번 나왔죠.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 고도이란 말이 나오면 통치행위란 말이죠. 통치행위에 속한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대통령의 긴급 경제 재정 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사법심사에
대상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안 됐지만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 중요한 단어로 계속 나오겠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면 그때는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건 맞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가 제한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그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작용, 즉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헌재에 의해서 심판 대상이 된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자주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입니다. 국군의 이라크 파병, 이거 관련해서요. 노무현 정권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죠. 이건 고도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통치행위죠. 따라서 사법심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법자제설을 취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자, 이라크 파병. 이자, 이자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라크 파병은 사법자제설이다. 자, 이자, 이라크 파병은 사법자제설이다.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옆에 보면요. 일반 사병의 이라크 파병은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된다. 이자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변호사 시험에 기출된 것이라든가 법정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됐던 판례 위주만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질문 한 400여 개 정도는 우리가 숙지하고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내용과 그리고 사례풀이 연습을 하면서 관련 판례에 따라서 우리 사령 객관식이 꽤 나오죠. 한 7문제 정도. 5문제에서 많으면 7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사령 객관식을 마치고 나머지 시험에 나왔던 판례 위주로만 해도요.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거는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사법심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대북 송금은 나중에 보면요. 통일부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행위가 되는 건데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 질문이네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남북이 나오면요. 정상이 만나는 건 이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죠. 정상회담은 통치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대가로서 대북 송금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박지원 의원이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전라도의 민심 위반이 시작됐던 사건인데요. 이건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따라서 사법심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영역,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거, 이건 통치행위다. 그렇지만 송금한 거,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회담에 관한 당부를 심사하는 건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돼서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개최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런 대가 명목의 송금행위 이것만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송금행위는 결국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답니다.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다음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자,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죠. 먼저 한번 볼까요? 법률 유보 원칙은 유보. 유보는 근거죠. 형식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 되네요. 여기 보면요.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의미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임위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몇 가지 좀 알아둘 것은 첫 번째, 법치행정 원칙 중에서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이 있죠. 양자의 구별 기준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첫 번째, 법률의 의미. 이 법률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예요. 자, 이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되는 범위 문제. 첫 번째는 법률 요 원칙에서의 법률은요, 성문법에 한정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성문법에 한정되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 즉 법규명령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위임명령 여기는 포함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법률의 원칙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이 포함된다는 게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불문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따라서 시험에 나올 때요,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성문법에 한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문법은 안 돼요. 불문법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기는 불문법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법률 요 원칙은요,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올, 모든 행정작용은요,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고 우리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수를 취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거 이런 거 좀 한번 본다면요, 범위와 관련해서 공법상 계약은요,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공법상 계약은 법률 우위도 적용이 됩니다. 파란색.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공법적 단체의 정관이 나왔네요. 정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관은 자치법적 사항을 의미하는 경우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요, 자치법규가 있어요. 자치법규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조례. 여기에서는 공법적 단체 정관.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학칙이 있습니다. 학칙 꼭 기억해 주세요. 판례도 나왔으니까. 학칙을 자치법규로 본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얘네들은 포괄적인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례, 정관, 학칙,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썼는데요,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공법적 단체 구성원들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위임될 수는 없는 거예요.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다는 것이 마음대로 다 정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따라서 여기 보면요,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 75조 95조에 포괄적인 위임법 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포괄적인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국가의 통치주의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된다는, 이게 바로 의회 유보 원칙을 말하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답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요.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법적 단체에 속해 있는 국민들, 그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은 의회에서 정해야 되는 의회 유보가 맞습니다. 다만 위임을 해줄 때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과 의회 유보 원칙에 적용되는 것을 분리해서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다음, 의회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 의회 유보 원칙에 따르는 경우 의회 유보 사항을, 의회 유보란 말 자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의회 유보란 말 자체는, 의회 유보라는 말은 의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특히 의회 유보 사항은 나중에 보면 법률 전속 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률 전속 사항은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형법에서 했던 재화 형벌, 재형법정주의.
두 번째는 조세 법정주의죠. 이런 경우에는요, 법률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 요원칙에 관련해서 의회 원칙에 따르는 경우 의회 요법상을 행정입법에 위반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기서 틀렸어요. 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입법에 개별 구체적인 위임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의회 유보사항. 다만 의회 유보사항과 관련 있는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위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회 유보사항이라 의회에만 맡겨져 있던 말하고 똑같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의회 유보사항이란 의회에 맡겨져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의회에만 맡겨져 있는 사항은요, 위임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 위임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거, 아무리 구체적 위임이더라도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의회에 유보되어 있다는 말은 의회에서 법률로만 정할 사항들, 즉 법률 전속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다음, 의회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적인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 이건 답안지에 쓸 내용이죠. 국민의 대표적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정확히 맞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인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TRS 아카데미에서는 답안지에 꼭 써야 될 쟁점을요, 실전 노트, 행정법 쟁점 실전 노트라고 해서 정말 변호사 시험에 딱 답안지에만 써야 될 내용으로 압축해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도 쟁점 이름으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법률요법원칙의 적용 범위가 됩니다. 쟁점 이름은 법률요법원칙의 적용 범위. 결론,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판례가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할 때 썼던 키워드들입니다.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중요사항 유보설,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자, 쓸려면 너무 많죠. 이걸 답안지 분량으로 압축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나중에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권과 관련해서 중요성을 갖는 영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국민의 대표인의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을,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본질성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본질성설이라고도 부르죠.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정확히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이네요. 17번. 번호가요, 핵지총 번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번호가 퉁퉁 뛰는 겁니다. 입법과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이게 포괄적인 금지 원칙에 따라서 개별 구체적인 특정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죠.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자, 맞는 질문이죠. 특히 우리 시험에서도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한번 나왔습니다만, 우리 판례는요, 행정입법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이런 집행명령, 위임명령 등이, 집행명령이 법률 집행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권력분립과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입법 의무가 행정부에 당연히 발생한다고 했죠. 헌재 결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의 첫 번째, 법률상 의무와 관련해서 권력분립, 상권분립이라고 거기서는 썼죠. 법치행정의 원칙 등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 법령을 제정해야 될 의무는, 시행명령 제정 의무는 헌법상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판례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다. 자, 군법무관 관련된 내용이죠.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을 때 보수청구권, 이건 재산권으로 본 거죠. 심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됐다고 본 바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사항을 위임했음에도 정당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돼서 위법 또는 위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위법은 이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위헌적인 것은요, 헌법상 시행명령 제정 의무가 있다는 그 헌재 결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앞에서 이미 했네요.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죠. 정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가지 뭐예요? 조례, 학칙까지 기억합니다. 포괄적인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틀린 답안이 됩니다.
폴 위인 금전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는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조례하고 지금 여기서 나온 공법적 단체의 정관 그리고 학칙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치법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의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치법규는 법률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임도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논리 구성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치법규란 그 자치단체 구성원의 대표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자치단체 안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법률 여부는 지금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유추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통해서 헌법 75조가 요구하는 유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구체성과 명확성은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권 관련성과 관련되는 거죠. 기본권 실현과 관련될수록 구체성 명확성의 규율 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권 제한을 할수 있다.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로 뭘로 나누느냐? 결국 기본권 관련성으로 나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법률에서 고급 주택, 고급 월호장이 무엇인지는 취득세, 즉 과세요건 법정주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죠. 왜냐하면 고급 주택, 고급 월호장 같은 경우는 중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직접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최저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면 이 대통령령의 위임은 결국 뭐가 된다? 포괄위임이 되기 때문에 포괄위임 금전칙에 반하는 겁니다. 자, 포괄위임 금전칙의 내용, 헌재 결정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뭐예요? 첫 번째, 모법에. 모법은 여기서 위임을 해준 수권 법령이겠죠. 법령이라고 쓴 이유는 법률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총리령 불용으로 위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법에서요. 모법에서 위임명령에 개별구체적인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모법에 이미 기본적 사항이 규정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법에 이미 기본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위임명령에서 제정될 그 내용의 대강이 핵심 키워드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모법만 봐도 위임받은 위임명령에서 규정될 내용이 무엇일지가 대강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때 예측 가능성은 뭘로 판단한다? 특정 조문뿐만 아니라 관련 조문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모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성이 있고 관련 법규를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그 예측 가능성을 판단해 보겠다는 이 내용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줬는데 고급 주택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법률에서 기본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 위임이 됐기 때문에 포괄위임 금전칙에 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급 오락장 또는 그 건축물이 뭔지, 이건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왜? 중과세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과 범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법률에 이미 기존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 관해서 개별구체적으로 위임이 돼야 되는데,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어디서? 이 법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다 위임시켜버린 것은, 이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자,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위해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이 협정, 같은 협정에 대해서 위법한 이상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요, 첫 번째, 이런 협정도요, 협정도 헌법, 그다음에 법률, 명령, 자치법규죠.
그리고 양자에 걸쳐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요. 국제법규에 있습니다. 헌법에서 배웠겠지만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법률,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의 효력을 갖습니다. 구별 실익은 어디 있어요? 법률이면 규범 통제를 헌재가 한다는 거. 국제법규가 법률의 효력이 있다면 헌재에서, 명령의 효력이 있다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죠. 어쨌든 자체 법규보다 국제 법규는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상위 규범에 반하면 그냥 무효죠. 무효입니다. 행정행위 이외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된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가트 협정에 위배가 되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국제 법규 같은 경우도, 국제법규도 우리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고, 국회를 동의를 거쳤다면 법률, 거치지 않았다면 명령의 효력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조례는 그보다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위법에 위반되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자.